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 뭐 코스피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대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상승 마감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개별주 장세가 연출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 내일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조금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 데는 조금 부담감을 좀 느끼는 그런 장이고요. 대신에 코스닥에 대한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으로 지금 조금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사실 오늘 중국 증시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코스피는 지금 지수를 조금 억누르는 요인이 좀 있죠. 바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첫 번째 요인이 될수 있고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수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는 힘들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계속적인 돌발적인 악재,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격화, 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악재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코스피에 대한 하락폭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8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5G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건데,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것이 5G가 이제 꼭지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5G 오늘 일단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자, 그리고 에이스테크, 자, 삼성전자와 또 관련된 5G, 안테나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요걸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조금 붙이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5G 관련주가 여기서 이제 꺾인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좀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빠진다. 그것은 상당히 이제, 논리적인 부분 자체가 떨어지죠. 산업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종목군들도 함께 오르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안테나 중계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을 꾸준하게 좀 붙이는 양상들인데, 그에 따른 반등에 대한 힘이 좀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계측 장비 업체 이너와이어리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꾸준한 우상향을 좀 붙이는 모습들이고요. HFR 마찬가지죠. 바닥을 조금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더 박수권 상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오이 솔루션. 대부분 다 모양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다시 신고가에 대한 분위기까지 한번 이어갈 여지가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뒤에서 이제 쫓아오는 종목, 보면 솔리드. 자, 이런 종목군들도 그림을 조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5G는 특징적인 부분이 가시거리가 짧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좀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된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그리고 중국의 하웨이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견제가 미국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1위 그룹, 그 5G의 1위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국과 한국입니다. 5G 2위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과 미국이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좀 뒤처져요.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바로 화웨이라는 기업 때문이죠. 그럼 지금 이 1위 그룹에 대해서 이 미국이 이 중국을 상당 부분 견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브라질에서도 5G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중국 물건 안 쓰면 우리가 금융 지원해줄게. 대신에 중국 물건을 쓰지 마.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바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5G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집행 예산도 그렇고 좀더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시세는
연출될 수 있다. 결국 5G라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주도 산업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그 저가 권역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반도체 장비 소재 시장 주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장비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기관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5G도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실적적인 성장, 실적 성장이 2분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반도체 국산화 정책들이 지금 현재 이런 반도체에 대한 장비 또는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개별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자, 반도체 공정과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관련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토 공정, 다음에 식각 공정, 그 다음에 방막 공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장비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바뀌고 있고 소재 기업들도 주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소재 관련주들이 동진 세미캠이나 포토 공정 안에 포함되는 거죠.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붙이는 모습이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우상향을 붙이고 있고 마찬가지 SK 머티리얼즈 우상향을 지금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꺾이지 않는다는 거군요. SNS텍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꾸준하게 이제 붙이면서 대부분 다 모양이 비슷해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빠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바로 재료, 거기에 대해서 장비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LOT 백큐 같은 것도 갑작스럽게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장비주뿐만이 아니라 하단에서 YIK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한 기울기로 지금 다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DNF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KC테, 그죠? 유진테크, 자, PSK, 자, 어때요? 다 이런 우상향을 좀 보이면서, 조정이 나오고 또다시 한번 우상향을 붙이면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소재에 대한 부분, 장비에 대한 부분, 특히 그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한 시장에 대한 매기세가 쏠리면서 올라가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종목권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군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최저임금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뭐 만 원이 되니 많이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만 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키오스크가 좀 더 빨라지고 무인화가 좀 더 빨라지고 자동화가 좀 더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I라든지 또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저가에서 매기세가 조금씩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수소차라는 전기차가 한번 쉬어가는 흐름인 거지 이게 죽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기세도 꾸준하게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은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서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재료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 또 반등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현재 시장은 국산화라는 큰 키워드 안에서도 상당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강소기업 55 군데를 뽑아서 그 기업을 다시 한번 더 상장된 업체들을 보셔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45개 남은 업체들도 어떤 업체들이 선정될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강소기업들에 대한 매기세는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정부 정책과 상당히 맞물리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들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또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국산화 소재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또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것들이 보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2차전지 소재 분야로 이렇게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우리가 2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만원까지 지금 100%가 지금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쉬지 않고 오르기 때문에 사실 들고 가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도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가버리거든요. 상한가를 가버리면 이제 못 삽니다, 다시. 이렇게 가버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신고가를 쓴다고 저는 판단해요. 쓰기 때문에 별 세 개를 드리는 거죠.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이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오늘 바닥에서 이제 테이펙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여기서 바뀌어 나가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재, 재료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꾸준하게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산 소재 관련 또는 장비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2차전지도 수요가 상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시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언택트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 가지에 대한 먹거리는 많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한컴위드 같은 기업. 일단 한컴위드는 한글 컴퓨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연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한글 컴퓨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면서 17,300원대를 찍고 종가 17,000원이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하단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이제 한컴위드.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도 3,475원으로 지금 자리가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한글 컴퓨터를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 12,000원, 13,000원 때부터 이제 공략을 해서 이것이 17,000원까지 넘어왔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매물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차라리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한컴위드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YIK. YIK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된 부분, 바로 후공정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YIK죠. YIK. 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DAP. DAP 같은 경우에 경쟁 업체가 자, 삼성전기. 자,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업체들이 경쟁 기업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기업이 지금 FPCB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철수를 했죠. 이 기업들이 철수라고 이제 남은 기업이 코리아 서킷하고 DAP 이런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 인터플렉스 상당히 지금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거기에 8월달과 9월달에는 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FPCB가 사실 단가가 낮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DA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닥권역에서 주가는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가 권역에 있는 이런 장기 이평선은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4,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붙일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관심 종목분들도 한번 다 같이 보셨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접근하면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또 때마침 급등이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옆으로 횡보할 때도 있고 또는 시간 지나고 오를 때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수익을 기록을 했던 부분이었고, 뭐 계좌에 대한 인증도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라이브 방송과 문자 서비스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할인 이벤트가 진행될 때 진행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투자에 대한 습관을 바꾸시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 번호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요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내일도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